전남 담양군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담양군은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팀이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 설치와 창틀 교체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사로 설치와 노후된 출입문을 교체하면서 안전 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